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제 레추나마입니다. 아, 제가 멕시코 사람 같지 않아요? 수염 기르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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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고토님이시고, 네. 타유님이신데, 답은 있나요? 답은 찾아가는 거죠. 일단 많이 좀 건조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건조해요. 수분 좀 넣고, 그 다음에 컨실러 가린 다음에 파운데이션 깔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젊어 보이기 싶습니다. 근데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신데요? 난이도가 1부터 10이라면은 고토님은 몇 정도 됩니까? 8.5? 타임님은요? 7? 네? 아, 그러니까 1.5밖에 차이 안 나. 아, 난이도죠? 어, 난이도. 아, 나 또 외모 평가인 줄 알고. 타연님은 뒷머리 모양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사각형인 거는 오랜만에 봐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은 심지어 뒷머리가 다 위로 자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두 분 다 아래쪽은 짧게 치는 게 좋긴 한데 목드름이라고 하죠. 이마 되게 예쁘신데? 무릉도원이세요? 무릉도, 무릉도 좋아요. 아니, 무릉도원이시대요. 됐다고. 덜 통통하게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쪽 선이 면이 많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처리를 하면 돼요. 오. 느낌 있다. 아주 엄청 깔끔하다. 사연이 끝나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네네. 커트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두 달 안. 두 달이요? 네. 남자분들은 거의 일자눈썹이 제일 어울리긴 해요. 곡선이 있으면 약간 여성스러우니까. 대박이죠? 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시원해요. 어디가 털이고 어디가 모르겠어요. 보통은 턱이 어딘가요? 여기? 제가 볼 때 거기 목 같은데요. 아, 그럼 쉐딩을 할 때는 턱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아. 지금 이제 윤곽을 만들 거예요. 콧대를 지금 만드는 거구나. 어, 근데 확실히 여기가 음영이 들어가서 그런가. 네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호명을 바꿀 거예요. 금강연합 미용실을 바꿀 거고. 오. 원래 커트가 77,000원인데 이제 55,000원으로 오. 엄청 내리고 아이롱 펌이 29만원인데 20만원 초반대로 내리고 일반 펌도 내릴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운영도 하거든요. 제 커트선에서 그대로 해서 가성비 버전이에요. 많이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